그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온 대전 청소년기관의 운영 주체가 대전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쳐 일해오던 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했는데요. 예고 없이 찾아온 갑작스런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 앞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청소년 시설 종사자, 20여 년의 시간을 근무해온 근로자들이지만 지난해 청소년 시설의 운영 주체가 바뀌며 고용승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작년 초에 내부 문건을 통해서 민간 위탁 중이던 청소년 수련기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6개월 계약직, 또 올해는 1년 계약직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와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을 대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 운영 토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불가 방침 통보와 함께 6개월짜리 단기 고용 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청소년 지도사와 시설 관리, 행사장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길게는 20여 년의 시간을 근무해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계약직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사인 안 하고 나가면 저희가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 가서 호소를 할때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할때 내부적으로 안에 남아서 싸우는 게 맞다. 하는 일도 뭐 저희 한시적 기간제라고 하면서 표현은 하는데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이 했던 일,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일 그대로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끝나자 올해 12월까지 1년짜리 고용 계약서를 쓰도록 했는데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해고 통보라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개 채용을 하겠다는 그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여가부에서 얘기한 지침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간제 노동자인 경우에 6개월 이상 계약을 하지 못하게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12개월 이렇게 쪼개서 계약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측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민간 운영에서 공공기관 운영으로 전환될 시에 고용승계라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태가 심각해져도 즉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착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그 답답한 심정이었죠. 어디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얘기를 해도 뭐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6개월 단기 계약자가 됐다가 이제 한시적 기간제 1년짜리 기간제가 됐다가 올해 이제 12월 31일 날 나가야 되고.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